어서 오세요. 함께하는 행복 박시연의 다육식물 이야기. 오늘은 연봉 보여드릴게요. 연봉 같은 경우에는 추위에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남부 지방에서는 노지 월등도 가능한 식물입니다. 노지 월등도 가능하고요. 집시랑 연봉에 조금 비슷한 점이 있는데, 묵으면 연봉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점이 있고요. 집시는 점이 없습니다. 연봉은 노지 월등이 가능하고, 연봉 같은 경우에는 키워보신 분들이 조금 까다롭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물주기운은 횟수를 조금 줄여주시면 됩니다. 조금 줄여주시면 훨씬 좋고, 연봉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키우는 것보다는요, 겨울 빼고 봄, 가을, 여름에는 실외에서 키워주시면 좀 더 건강하게 우리 다육식물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물 주는 것은 그렇게 입단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통통한 식물이기 때문에요. 물 주는 것은 조금 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한 곳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셔도 되는데, 바람이 잘 통한 옥상 이런 데서, 노지에서 키우실 경우에는 가능하고요. 우리 집 실내 아파트 발코니나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그렇게 주시면 안 되고요. 식물이 물이 바짝 말랐을 때, 밑에 화분을 덜어가지고 밑에 흙이 말랐을 경우에 그때 물을 흠뻑 주시면 됩니다. 여름에는 조금 힘들어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물을 단수시켜 주세요. 그러면 건강한 식물로, 아주 예쁜 식물로 우리 구독자님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연봉팬이었고요. 다음에 또 좋은 식물로 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까다롭지 않는 연봉 한번 키워보세요.